자자미, 조기, 장어, 열기. 어? 잘 꺼놨네. 삼치, 와. 이리코, 삼치. 이면수, 고등어. 와, 너무, 야, 이게 너무 잘 껐다, 이건. 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대항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충주 풍물시장 5일장에 나와 있는데요. 충주 풍물시장은요, 5일장, 11장입니다. 이곳 풍물시장의 특징은요, 누리시장과 자유시장과 함께 큰 시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세 개의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상당한데, 오늘은 풍물시장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풍물시장도 전형적인 5일장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정통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정감이 가는 그러한 시장이고요.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제품의 상당수가 직접 농사를 재배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고요. 오늘 충주시장을 소개하면서 충주에만 판매가 되는 특별한 막걸리를 제가 자막으로 이혼방송처럼 넣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리뷰를 하겠습니다. 충주 사과 막걸리는 다음에 누리시장 리뷰하면서, 특히 만두와 만두국을 먹으면서 저희가 충주 사과 막걸리 맛이 어떠한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뷰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주 풍물시장의 아름다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아까 생선구이도 보였고요, 옥수수도 보였고요, 지금은 이렇게 건어물과 튀김도 보였고요, 맛있는 게 참 많았습니다. 여기 대형 오징어 있죠? 문어발이. 문어발이요? 문어발이 큰 것도 있구나. 네. 이건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여기 먹고 갈 데는 없죠, 혹시? 아니, 드시고 가서 안에 들어가면 돼. 아, 그래요? 촬영 끝나고 와서 먹을게요. 예. 막걸리도 있죠? 네. 아. 문어다리 먹방도 곧 준비하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이거 홍어고. 충주 풍물시장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오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시장과 그리고 누리시장과 연계해서 둘러보는 맛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거북이도 보이네요. 방울토마토, 자두, 복숭아, 이야, 포도도 있네요. 참외, 예, 수박, 홍삼 엑기스, 볼 게 참 많았습니다. 이거를 다 못 보여드리는 게 조금, 예, 이건 마구요, 산마. 이렇게 약초도 있었고요, 장 종류, 공산품도 있었고요. 그냥 천천히 구경하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젓갈류도 있었고요. 이제 아내 지인이요, 아카포드, 예, 그렇네 발음이. 이걸 구매한다고 하네요. 싼 거예요? 맛있어요. 이게 참치 맛이 난다고 해서 안 나더라고. 우리는 먹어봤는데 매콤한 주물 주세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 사장님. 고기 더 드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이게 풍물시장의 맛이지. 풍물시장도 5일날, 10일날 오시는 거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 줄까?
좀 더 드릴게. 응? 제가 좀 더 드릴게. 이게 고생만 나요. 아. 과일도 참 많았고요. 미역 등과 같은 수산물도 있었고요. 그리고 직접 농가에서 기른 계란이 있는데요. 아주 싱싱하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했고요. 마트에서는 많이 사오고 싶은데. 그리고 꿀 종류가 있고요. 건강한 먹거리도 있더라고요. 드셔봐요. 생강하고. 나는 이빨이 안 좋아서. 생강으로 만들어요? 네, 생강하고 엿기름이라고 혹시 알아요? 네. 생강으로 이렇게 구워지면 처음에는 조청 나오다가 한 서너 시간 정도 면 좀 딱딱하고. 아, 이건 그냥 저 기관지 좋은 건데? 기관지에도 좋지만은 소화기관에 그렇게 선발 탄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이빨 괜찮아. 나는 이빨이 없어. 이게 뭐예요? 이빨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이거 만 원이고, 이건 이제 두 배 받는 거 2만 원이고. 응? 떨리네. 그런다니까요. 먹기 좋다니까요. 근데 하루에 많이씩 먹는 게 아니라 7개 정도 이렇게 딱딱 느낌이 좋아. 냉장고 넣어놓고 시원하게 좋아. 냉장고 넣어놓고 안 딱딱해. 그러니까 딱딱해지는데 딱 2배 넘어 또 넣어봐요. 그래서 찹쌀이 들어있기 때문에 쫀득쫀득해. 그러면서 하나 하자. 7개만 드셔도 충분하다고. 왜냐면 엿기름하고 생생강을 갈아서 넣거든요. 많이 더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가루를 아니 먹어도 되죠. 아니 우리 먹 몸에서 거부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만 드셔도 하루 일일 생강 섭취량이 딱 맞다 이 말이에요. 얘도 군마늘이에요? 구운 거예요. 네. 마늘, 생강 이런 거에 그 옆에다 흑마늘을 넣고. 마늘, 생강 이런 거는 몸에 다 좋은 것들이에요. 맛있다. 맛있네. 그러니까 감자칩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마늘이건 아직 안 나온 게 개발이 덜 된 건데 이제 해본 거예요. 아. 사람들이 먹기가 쉬워야 되거든. 몸에 좋은 거를 먹기가 나쁘면. 이건 뭐예요? 은행은 은행 좋은 거예요. 엄청 몸에 좋은 것이고 맛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명함 달라고 전화번호 달라고 하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택배도 가능하답니다. 주문이. 그래서 꼭 이것을 먹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택배로 주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장은요 정말 에너지가 팍팍 솟는 것 같아요. 다 좋으신 분들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시죠? 그런 느낌.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 리뷰는 계속 할 거고요. 이렇게 명함 전화번호 공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보실까요? 여주도 보이고요. 양배추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녹두전, 예, 김치전, 전벽, 예,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예, 저희는 이날은 패스했습니다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아, 코트맨 호박잎 그죠? 호박잎. 예, 호박잎까지 갔어. 볼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 시장 오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꼭 이거, 야, 이게 자연적인 거. 응? 아, 티격까지 주시는구나. 우리 옥수수 가져야 되겠다, 나중에. 아, 옥수수 가져오면 튀기실까요? 어. 아니면 여기서 옥수수 사가지고 지금 먹으래요. 옥수수 누가 많이 줘가지고 바짝 말라야 되나요? 아니면 덜 말라도 되는 건가? 어디 그 옥수수? 네. 네, 말라도 되는데 너무 말라도 안 튀겨져요. 그렇다고 안 말라도 안 튀겨져요. 이거 뭐래요? 콩콩. 콩콩콩. 많아 보인다고. 아, 요게 하나 뽑고. 아, 요게 이만큼 나온 거예요? 네. 와우.
통을 바꿔야겠죠. 이렇게 갖다 두 개가 두 개 튀겠다는 이건 너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양이 좀 적어요. 아, 그러니까 뻥튀기지. 뻥튀. 양이 많아지니까. 아, 저리 때 콩을 대구 가가지고 한 마리 달래 했지만 여기는 다섯 대가 한 마리잖아. 아, 네. 거기 있는 열 대라서 이게 전부 너무 많아서 못 먹어서 그래. 그렇구나. 이게 안 들어와. 비둘기. 아, 그래서 뻥튀기 먹으러 왔네 얘들이. 좋은 거 아는구나 얘들이. 좋은 거 안 해. 사람보다 더 좋은 거 알아 얘들이. 얘네들 냄새 이렇게. 그렇지, 냄새 뭐. 냄새도 이렇고 여기 오면 먹을 게 있다는. 아이고, 아이 귀여워. 안녕. 도망도 안 가고. 네. 도망도 안 가고. 저 사장님도 내가 뭐 뜻을 생각도 안 하시고. 야, 얘네가 사람보다 낫다야. 몸에 좋은 거 다 하네 얘네들이. 네, 잘 나왔어요. 그럼 여기만 계시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니세요? 다른 데도 가죠. 어, 어디 가세요? 금성 계산. 네? 계산. 어. 거기서 한번 저희가 리뷰할 건데 다음에는 제가 준비 좀 해가지고 오늘 준비를 안 했어요. 오늘 갑자기 시장 촬영할 때가 있어가지고. 뻥튀기하는 사장님 부부와 이런저런 얘기 나누니까요. 또 마치 친구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이 있고요. 재밌었던 거는 비둘기들하고도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비둘기가 뻥튀기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네요. 뻥튀기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뻥튀기 사장님 부부는 충주 풍물시장도 좋지만 충주에는 많은 볼거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충주에 놀러 오면 좋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맞아요, 그러더라고. 예. 계산장에 한번 갈게요. 네. 제가 시장을 좀 많이 찍거든. 네. 네, 유튜브예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꼭 누르셔야 돼요. 아, 예. 자, 전화 나가도 되죠? 그래서 택배가 된 거 아니야? 그만해. 여기 충주 풍물시장에 왔는데요. 아주 맛있는 뻥튀기. 예, 택배도 가능하답니다. 예. 어우, 너무 맛있어요. 안 먹어봤는데 알아. 예. 그래서 뻥튀기. 예. 아니, 우리 여기 새들이 먹어봤잖아, 새들이. 새들이 먹으면 확실한 거야. 야, 비둘기. 어봐, 이봐, 먹는 거 봐요. 안 도망가? 먹어요. 예, 이 뻥튀기 먹, 야. 여긴 어디냐면 여기에요, 예. 뭐 있네요, 막걸리. 사과 막걸리, 어. 아, 좀 사가야 되겠다. 이거 봐. 예, 그니까 둘 다 사다가. 안녕하세요. 직수한 품이. 예, 그니까요. 좀 이따가 사가려고 먹고, 저희가 먹고. 사과 막걸리하고 요건 사과 와인. 아, 사과 와인. 아. 포도와 아니고 사과 와인. 이게 유명한 거예요, 충주사. 아, 그래요? 충주밖에 아. 없어요, 이게. 예. 이제 오늘 리뷰한 충주 풍물시장 전통 오일장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간 내서 한번 와볼 만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이시는 데가 누리시장이고요. 자유시장과 연결 가능하고요. 저희는 오늘 풍물시장 리뷰하였고요. 여기에서 또 누리시장 여기에서 막걸리도 구매하였습니다. 이 막걸리 먹는 거는요, 여기 누리시장의 자랑이요,
많은 먹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만두가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만두국과 만두와 그리고 지금 보이는 사과 막걸리와 이렇게 해서 먹는 먹방을 하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행작가 대양TV는 대한민국에 좋은 곳을 찾아서 열심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행작가 대양TV는 매일매일 한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변화없는 지적편달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성공하십시오.